잠깐만. 여기 터졌어. 여기 터졌어. 어?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말고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 저 드림칼 이겼습니까? 아!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유남생 유부남의 생활가전.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에어프라이어기 되겠습니다. 벌써 이 유남생 코너 마사지 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뒤로 본격적인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유부남의 정말 생활가전 필수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집에 웬만한 제품들은 제가 다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에어프라이어를 사시는데 나는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칭을 좀 해보고 광고 안 벗고 비교해주는 뭐 그런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픽한 녀석은 매직 셰프 의 트렌타 에어프라이어 6리터짜리 나름의 대용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가는 22만원에서 100원 빠진 219,900원이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하시면 7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야 땡큐지. 왜냐하면 조금 가격이 낮은 전자레인지 제품 사는 그 가격으로 에어프라이어를 득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지금 가격이 다운됐다고 해서 안 좋은 제품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성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너무 훌륭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블랙에 실버 자체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보통의 재질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앞에 전면은 LED 터치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요거는 서랍식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서랍으로 간단하게 이 에어프라이어가 이렇게 서랍식이 있고 밥솥처럼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런 친구들도 탈부착이 이제 가능한 것들 또 일체형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작은 에어프라이어기도 있지만 사실 써보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에어프라이어는 거거 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 이 에어프라이어기는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가전제품들처럼 막 세부적으로 기술들의 집약의 향연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에어프라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안이 보이느냐 요거처럼 이제 막혀 있느냐가 있는데 안이 보이는 건 사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되는 느낌인데 사실 세척을 위해서 분리가 되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회전 날개가 있어서 얘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집어주는 기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바스켓 안에 간단하게 그냥 트레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리다가 또 고장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또 추천을 또 드립니다. 트레이도 이렇게 열려서 단순 요 지금 뜨거워서 못 열겠네.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열어서 분리가 됩니다. 트레이까지. 디자인이 막 중요한 제품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차이가 특별히 막 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요, 저도 리뷰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뭐 구조가 단순하더라도 그중에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어요. 선택하시기 전에 꼭 잘 찾아보시고 서칭해보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는 22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 비추해요. 하지만 7만 원 후반대로 구입을 하시기에는 강추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온도는 200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고 시간도 60분을 원래 오래 눌러주면 10분씩 올라가야 되거든? 60분을 이렇게 눌러야 되네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치킨은 200도에 15분에서 22분을 돌리시고요. 삼겹살은 180도에 8분에서 20분을 돌리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잖아요. 요 세팅을 여기에 설정을 해놨어요. 메뉴 설정, M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생선 또 지나가면 오, 포테이토도 되는구나. 냉동 감자는 200도, 요거 삼겹살, 스테이크, 치킨, 새우 이런 식으로 위에 거 확인하고 아 165도에 7분에서 10분이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 돌려보면 뜨거운 열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네, 뜨겁다라는 뭐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뜨거운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겨울철에는 이거 돌려놓으면 난방 기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프라이어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8분에서 20분, 7분에서 10분 이렇게 조리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여름에는 사용하실 때 조금은 열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구입을 하고 뭐 바로 오늘 갖고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리를 하는 거고 이상훈 TV에서 정말 3년 반 만에 벌어지는 최초의 먹방 용산 CGV에서 먹방을 잠깐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거는 홈런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최애 과자인데 SNS에서 보니까 많이들 해드시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짧아요, 조리 시간이. 가서 넣고 3분 돌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부드러운 홈런볼 맛의 또 다른 버전의 홈런볼을 맛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직 셰프 에어프라이어가 다른 에어프라이어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조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홈런볼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180도에 3분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기대해 주세요. 3분으로 돌려주고 쉬워요. 180도 해주고 그냥 시작을 눌러주면 돌아가는 겁니다. 소음 자체도 굉장히 크지 않아요. 안이 안 보이는 게 솔직히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네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요. 내가 뭐 단점 얘기하려고 했더니 조리할 때는 소리가 좀 조용한데 열 빼려고 환기할 때는 소리가 조금 더 커지네요. 보통 조리할 때 우리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지금 이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서 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냄새가 같이 나온다고. 약간 달짝지근한 너무 맛있는 그 따뜻한 냄새가 여기서 나요. 전자레인지는 사실 전자파 때문에 돌려놓을 때 다른 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에어프라이어는 괜찮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근처에 있어도 되는 거죠? 드디어 3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홈런볼이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약간 노릇노릇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프라이어기에 3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와, 이 열감은 꽤나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하나, 오! 소리 들었어요? 쑥쑥 들어가는 거? 오, 이 소리 예술인데? 요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과자 데운 겁니다, 여러분. 식욕을 자극하는 그 소리를 좀 줬거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네. 따뜻한 과자가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너무 소프트해서 먹을 때 으스러지잖아요. 그냥 촉촉한 느낌의 그냥 막 아주 부드러운 느낌인데 요거는 진짜 겉바속촉이에요. 겉이 바삭한데 안에 그 초콜릿 느낌이 싹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촉촉해요. 우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먹을래요? 겉에 과자는 조금 식었어. 사람들이 이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네. 맛있죠? 맛있죠? 그쵸! 맞아, 그거야. 아, 표현 잘하시는데요? 아! 겉에는 과자고 안에가 잼이라든지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과자들은 돌려 먹어볼 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에어프라이어 갖고 계신 분들 시험해서 맛있는 것들 리스트 작성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돌려 먹어볼게. 없어지는 매직, 요거는 매직 셰프. 약장수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을 법한 모닝 계란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각대는 집에서 유일하게 해먹었던 게 토스트나 모닝롱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제가 빵돌이거든요. 요 안을 깔끔하게 파는 겁니다. 손 깨끗하게 씻고 하시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기호대로 먹고 싶은 걸 넣으시면 돼요. 그런 체다치즈도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란을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비주얼 예술이다. 와, 쏙 들어가잖아. 여기 터졌어. 여기 터졌어.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네 개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 그래도 성공률이 높아요. 오케이. 세 개는 성공입니다. 이거 봐봐. 의도치 않게 겉에도 계란 묻혔잖아. 자, 겉에까지 묻힐게요. 이렇게 돌려서. 누가 씨했어? 맛없으면 그때 욕해요. 이 안에 설탕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두 개는 설탕. 하나는 완전 오리지널. 두 개는 계피. 이상훈 TV에서 이상훈이 처음으로 쿡방까지 도전을 합니다. 들어가고요. 20분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아깝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뜯으면 꺼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꺼짐 기능이 있어요. 요거도 사실 꺼서 락 해제하고 막 열고 이런 거보다는 꺼냈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거 저는 이 기능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자. 얘도 설탕 내가 넣어줄게요.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세팅됐던 20분에 180도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넣자마자.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20분만 기다려주세요. 꺼졌습니다.
다들 계란빵 먹을 준비 됐어요? 뭐야 왜 여기 다 대답 안 해줘 다 해줘 계란빵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역대급 최악의 리액션이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아 잠깐만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뭐가 문제지? 분명히 저는 그 레시피대로 했거든요. 20분이 너무 길었나? 설탕 뿌린 게 약간 타서 그런 거 갈 수도 있어요. 요거 CG 처리로 조금 이렇게 샤방샤방한 거 좀 넣어주세요. 아니면 이거 방송 못 써. 맛있게 조리된 계란빵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자, 예쁘다. 샤방샤방. 샤라랑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살짝 요 가운데 요 친구는 살짝 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돌이야? 그건 아니야 이거 뒤에 어디 깜쳐놔야지 자 요거 계피랑 예쁘게 익은 녀석을 한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와 엄청 잘 익었어 오 여러분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세요 제대로 된 햄치즈 계란빵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조금 아쉽다면 설탕이 이 빵 위에서 좀 겉도는 느낌이거든요. 치즈, 햄 넣으면서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그 위에 마지막에 흰자, 노른자를 뿌렸으면 날계란이 설탕을 싹 이렇게 같이 섞어주면서 먹었을 때 조화가 더 좋을 텐데 이제 하나 배웠어요 하면서. 와, 잘 샀네. 신통하네. 자,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 때부터 계속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자색 물체가 있었죠. 바로 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25분 정도 두면은 예쁘게 삶아지는데 제가 할 거는 단순 그 고구마가 아니고 아웃백 같은 데 가시면은 사이드 메뉴로 많이 드셨을 거 허니버터 고구마 그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레시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고구마를 쪄야겠죠. 에어프라이어기에 25분 정도를 돌려서 싹 쪄놓고 반 갈라요. 쫙 열리고 거기에 꿀 그리고 버터를 먹고 싶은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치즈도 넣고 모닝버터도 넣고 꿀도 넣어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쪄보겠습니다. 180도에 25분 돌려보겠습니다. 자, 또 25분이 흐르고 또 막 지금 또 빼고 있습니다. 소리가 살짝 또 시끄러워졌죠? 와, 비주얼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고구마를 수술 들어갑니다. 양쪽 끝에 좀 남겨두고 안에 한 66% 정도를 갈라줘요. 요거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찔러가지고 끝에 구멍 나가면 또 안 돼요. 그럼 아까 우리 계란빵 터졌듯이 또 밑으로 다 샌다고. 요렇게 3분의 2 정도 눌러서 여기서 살짝 벌려줘. 꿀. 진짜 해가지고 이거 아우 갑자기 또 침 나와 살짝 벌려주고 메이플 시럽 요런 식으로 자박하게 채워주고요 이 상태에서 또 버터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아 끝났다 이 비주얼 샌드위치처럼 어 난 너무 웃고 있나? 제 개인 취향은 치즈는 나중에 그냥 이 위에 살짝 녹았을 때 먹는 게 맛있거든요 시럽 살짝 더 위아래로 커팅을 탁 해주고 집에 가서 만들어 먹을 생각에 또 기분이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행복하다 180도 5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어프라이어를 이렇게 늦게 샀지? 사실 제 와이프가 인간 에어프라이어기예요 너무 요리를 약장수 아닙니다 나 현기증 나요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에어프라이어기 됐어 집에서 이제 요리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만약에 에어프라이어기를 사용을 한다면 그냥 조금 더 일찍 해놓고 본인 볼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삼겹살 할 때 제일 좋은데 계속 구워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기름 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어놓고 원래 세팅되어 있는 시간대로만 딱 해주면 요리가 완성돼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내가 좋아하는 메뉴여서 그런지 더 오래 걸려 아 됐어요 비주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짠짠. 오! 저는 이 바스켓 안에 트레이가 있어서 약간 탈탈 털어서 꺼낼 수 있을 때 그냥 딱 요것만 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 안도 겁나 뜨겁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분리형인 이유는 그냥 세척이 용이하다라는 뭐 그 정도로 선에서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웃백 왔다 지금 아웃백 왔어. 씨. 오케이. 여기 위에다가 치즈를 또 하나 살짝 얹는 거예요.
치즈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요거 살짝 까서 기분 좋아졌어. 와! 어우 침 나와. 젓가락으로. 어, 고구마가 어디 고구마야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어?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어디 뭐 꿀고구마 이런 거보다도 이거 진짜 아 꿀이 들었구나. 그래서 살짝 벌려주고 메이플 시럽. 어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히려 제가 한 레시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버터와 꿀이 싹 배어 들어가 있는 꿀버터 고구마고 여기는 거기에 플러스 치즈까지 얹었습니다. 자 일단은 본연의 맛이 파모가 된다고. 어. 죄송합니다. 아, 나 피규어 리뷰할 때도 이렇게 많이 웃죠? 어, 진짜 맛있어. 어떡해? 내가 만든 거 맞아? 내가 만든 건가? 와. 맛 표현이 뭐가 필요해? 진짜 맛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 고구마가 작다. 원래 거기 아웃백 가면은 뚱뚱한 고구마로 하잖아. 이번에는 치즈까지 얹어서 달고 고소한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단짠고 달고 짭짤하고 고소하고. 어? 하나 더 있네. 사실 고구마는 김치에 딱 싸가지고 먹어야 맛있는데. 아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한국 사람은 김치 고구마 한 입 먹고 김치 먹거나 아니면 고구마 위에 김치를 이렇게 얹어 먹잖아요. 이거 꿀버터 고구마처럼 요 안에다가 김치 이거까지 해서 그냥 생으로 안 먹고 이것도 에어프라이기 한번 돌려볼게요. 한 3분만 그러면 약간 볶음 김치만 날 것 같아요. 좀 반응 좋으면 이거 내가 개발한 거라고 해주세요. 사운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만든 김치 고구마. 와 솔직히 비주얼은 이게 더 끝판왕입니다. 절대로 지금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지합니다. 요거 3분만 돌려볼게요, 3분만. 야, 재밌다. 재밌어. 200도로 갈게요. 하다 보니까 감이 잡혀. 아, 이거는 짧고 높은 온도. 어떤 거는 길고 약간 좀 낮은 온도. 보이네. 분량이 많겠는데, 오늘? 홈런볼을 짧게 가고 뒤에 두 개를 좀 길게 가면 되겠다. 그렇죠? 아, 입을 한번 또 이렇게. 알죠? 소믈리에들 다른 거 먹을 때 이제 입 헹구듯이 아메리카노로 입 한번 헹궈주고. 같은 고구마지만 전혀 다른 느낌.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 볶음김치 느낌으로 뭔가 아, 내 요리에 다들 자꾸 이거 하지 마요. 기름이 없습니다. 마른 배추잎이 마른 배추잎이 될 것 같다고요? 하, 아주 기가 얇아. 이 장점 뭐예요? 바로 뺄 수 있어요. 바로 빼면 그냥 또 꺼져요. 아 비주얼이 일단은 말라 비틀어진 김치 수분이 이제 많이 날아간 김치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러다가 진짜 이거 약간 너무 이도저도 아닌 아, 반만 할게요. 그럼 다 넣을 생각을 했지 자꾸.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반은 버터까지 올리고 반은 순순히 김치로 나머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냥 꽂으면 아 그래요? 바로 되나? 오! 바로 돼! 오! 난 이렇게 직관적인 게 좋더라. 스탑해서 세팅해놓고 다시 올리고 다시 플레이하고 이런 거 싫어. 그냥 바로 되는 거. 이거 괜찮으면 이상훈TV에서 지금 유남생이지만 약간 쿡방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하나 컨텐츠 해도 좋겠다. 자, 가자! 됐다. 오! 비주얼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일단은 버터 없는 부분을 순수하게 김치와 함께 올려서 대기업과 대기업의 만남입니다. 홈플러스와 비비고의 만남!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볶음 김치 맛은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김치 맛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김치만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에어프라이에 막 3, 4분 돌리실 거면 그냥 드세요. 그럼 이번에는 버터. 버터까지 한번 해볼게요. 버터 생각보다 위에 많이 뿌렸거든요. 지금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버터까지. 와 냄새는 진짜 미쳤네. 이거 무슨 맛인 줄 알아요? 김치볶음밥 맛. 마가린 버터 해가지고 김치 뜨겁게 해가지고 밥 대신에 탄수화물 고구마 뿐인 거예요. 닭갈비 맞아. 밥 볶은 거. 그거야. 닭갈비 그 잔잔바리들 남았을 때 그 고구마 그거!
어, 그 볶음밥 맛. 오! 에어프라이어기에 오븐을 막 돌려서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을 쓸 거면 아웃백의 느낌을 낼 수 있게 꿀버터가 낫고, 이거 김치볶음밥 해먹을 거면 그냥 진짜 김치볶음밥 해먹을게요. 그래도 실패는 아니다. 어느 정도 중박 정도 우리가 아는 맛, 그 맛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훈 TV에서 본의 아니게 쿡방과 먹방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 가장 좋은 게 전날 먹은 치킨, 다음날 다시 데워 먹을 때 이 회생 능력, 회복 능력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본격적인 요리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븐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닭을 하나 넣었을 때도 좀 더 잘 익어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덜 익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픽스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오븐형 같은 경우 다른 제품 하나는 이렇게 꼬챙이를 줘서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익혀지는 그런 기능들까지 있다고 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로는 더할 나위 역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직 셰프 트렌타 에어프라이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레시피 알고 있다, 에어프라이어기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조금 해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남쌤.